미국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코넬 대학의 교수이며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출신, 인도 정부의 수석 경제 고문인 카식 바수는 향후 10년 동안 경제적 성장을 할 국가들을 꼽으면서 그중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실린 브루킹스 연구소에 기고된 필자의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필자는 2021년은 이제 시작이고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팬데믹의 공포에 질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을 멈추고 조심스레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향후 10년간 어느 나라가 가장 큰 경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은 한국을 비롯 베트남, 멕시코의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부유한 국가이기에 가난한 나라들보다는 성장 잠재력은 적으나 부유한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의 전망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것인데요. 이는 주로 한국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때문이라는 필자는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3,319건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으며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한국은 전국 규모로 5G 캠페인을 시작한 국가가 되었고 한국 기업들은 2026년까지 세계 5G 시장의 15%를 점유할 계획이라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좋은 교육의 효과가 후대에까지 연쇄적으로 적용될 것인데 좋은 선생님들을 좋은 기후 정책과 비슷하다는 비유를 하는 필자는 한국은 교사 선발이라고 하는 현재 모든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좋은 교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데 성공적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한국의 교사들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급여 조건이 좋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받아야 할 급여 수준보다 비교적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타 국가들의 상황에 비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실제 우리 교사님들이 체감하시는 것과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자의 주장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겠죠. 여기에 필자는 좀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도 잘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일본의 소득을 추월할 것으로 필자는 기대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뭐 필자의 한국의 일본 추월 예상은 100% 확률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너무 멀리 잡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추월한다는 각종 수치와 예상들은 이미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이 현재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K-방역으로 인한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된 산업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 수출 확대가 점점 더 강화되는 부분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분 좋은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1월 수출이 예상을 깨고 3개월째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제품의 지속적인 수요 급증이 바로 이런 부분을 돕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1년 동안 세계 수요가 회복될 것임을 예고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2월 12.6% 480억 달러의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다는 기사는 이것은 1년 전보다 11.4% 증가한 수치로서 12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한 9.8%의 증가율을 추월해버렸다는 것인데요. 그 이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실적 호조로 5개월 연속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간 부분과 바이오 헬스 제품 수출이 66.5% 급증하며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확장을 이어간 부분이 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수출 주문 감소로 인해 1년 7개월 만에 가장 느린 속도를 보였고 일본 또한 새로운 비상사태 선언으로 다시 위축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전 세계적인 재택근무 붐으로 IT 제품 판매가 상승하고 이에 필수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 오히려 공장 활동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여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할 정도이기에 앞으로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를 한국 기업들이 본다는 예상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주목한 또 하나의 산업 분야인 바이오 헬스에서도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캐네디언 프레스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의 가장 큰 근심 걱정은 캐나다 전역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라는데요. 캐나다의 최고 공중보건 책임자인 테레사 텐 박사가 이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브라질이나 일본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비단 캐나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걱정의 근간은 아마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많은 연구가 잇따르고 있기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국의 CJ는 백신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을 세계 최초로 해결해냈다는데요.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CJ이 여러 변종을 감지할 수 있는 최초의 진단키트를 개발해냈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CJ이 주요 변이 바이러스를 한 번에 구별해낼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면서 이 새로운 진단키트는 더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들을 탐지하고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놀랍습니다. 또한 CJ는 이번 분기에 유럽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이를 수출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J는 분자 진단 분야 기술력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제품의 경우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계 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변이 발생을 잡아내기 위해서 검사 이후 2차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실시해야 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이 멀티플렉스 진단 키트를 사용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최근 WHO 발표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영국발 변이가 발견되었고 남아공발 변이도 일주일 전보다 8개국이 늘어 31개국으로 확산됐다. 이런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기관에 우선적으로 본 제품을 공급하겠다라고 CJ의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CJ 측의 말처럼 빠르게 변이하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이 진단키트는 CJ는 물론 한국의 수출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넘어 분명 각국의 방역 대응에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류는 물론 한국 기업에게 기쁜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시험 결과 매우 효과적이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이게 왜 우리 기업에 좋은 소식인지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 백신이 무려 91.6%의 예방 효과를 달성하여 모스크바의 야욕을 자극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 러시아는 중국과 연관된 이미지 때문에 분명 손해를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국발 백신들의 연이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성능 면에서 부족하다는 소식들 때문에 러시아도 도매급으로 묶여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러시아 백신이 중국산과는 다르게 큰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러시아와는 대립관계인 미국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 효과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말해주는 반증일 수도 있고 여기에 이 기사가 효과가 있다는 근거로 영국의 의학저널의 내용을 제시하였기에 더 확실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된 영국의 의학 저널은 바로 랜싯인데요. 러시아의 백신 예방 효과가 91.6%이며 심각한 부작용 또한 없었고 노년층에서도 안전하였으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러시아 백신은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알제리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투여된 바 있으며 러시아 이외에 15개국이 이를 승인했고 현재 브라질, 멕시코, 인도를 포함한 24억 명분의 용량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영국 레딩 대학의 이언 존스와 런던 스쿨 오브 하이진 앤 트로피컬 메디슨 폴리 로이 교수 등은 기존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은 효과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이번 랜싯에 보고된 결과를 통해 이제 또 하나의 백신이 발병률을 줄이기 위한 싸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는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서방의 백신과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승인을 받으면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방성을 표명했다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구권의 반응을 보면 분명 러시아 백신은 중국산과 도매급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왜 한국에게도 이득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타스통신을 통해 확인한 바 있는데요. 지난 12월에 보도된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스푸트니크 백신의 본격적인 생산에
우리 한국 기업도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많은 국가들과 러시아 백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 러시아 백신의 주문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러시아 백신은 인도, 브라질, 중국, 카자흐스탄, 터키, 벨라루스 등과 함께 우리 한국에서도 생산되고 한국에서 생산된 백신은 중동 지역으로 수출된다는 것인데요.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기업은 국내 바이오 업체인 지엘라파이며 지금 이런 러시아 백신 인기에 맞물려 추가 물량 생산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꼭 바이오헬스 수출 물량이 러시아 덕분에 더 늘어났다는 것을 떠나 가능성 있는 검증된 백신이 또 하나 등장한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백신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 현재 우리나라이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백신이 그것도 한국의 생산 기지가 있는 백신이 등장한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할 수 없겠죠. 이렇게 변화되는 세계 속 최대 수혜 기업들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고 이 팬데믹의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는 바이오 기업들 또한 우리 기업들이니 앞으로 10년간 아니 10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적 성장을 해내는 진정한 챔피언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